마동석 배우님이 나오시는 건데, 혹시 이게 요즘에 마블이 자꾸 히어로들을 죽여가지고 마동석 배우님 죽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가장 기대되는 영화죠. 바로 이터널스인데요. 이터널스 4DX 효과를 만들어주신 PD님들을 모셔봤습니다. 그럼 바로 모셔볼까요? 고고. 네, 이번 이터널스 4DX 메인 PD를 맡은 문교리 김나정입니다. 와, 그러면은 저희가 그 4DX가 아직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혹시 4DX 상영과 일반 상영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눈으로 즐기는 것보다 이제 오감을 자극을 해서 다양한 4DX를 즐길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4DX를 제대로 느끼려면 뭐에 집중해야 되는지 PD님들만의 꿀팁이 혹시 있을까요? 꿀팁은 4DX를 계속해서 보는 건데요. 그 이유는 이제 장르마다 이제 4DX 연출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액션씬이라던가 요즘에 이제 새롭게 시도하는 뮤지컬 장르라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4DX가 다양하게 연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4DX를 즐겨주시는 게 꿀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PD님들께서도 4DX 이렇게 효과를 만드실 때, 이거는 꼭 넣어야 된다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난이 효과가 제일 좋다 하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팬 효과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강도에 따라서 엄청 센 거랑 약한 거에 따라서 분위기 효과를 되게 극과 극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한 효과로. 그래서 뭐 엄청 세게 한다면 이제 엄청 긴급한, 급박한 아니면 속도를 엄청 강력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시퀀스에도 쓰일 수 있는데 그팬 효과를 좀 약하게 하면은 약간 주인공이 뭐 바다 배경으로 이렇게 서늘한 바람을 느낀다든지 약간 서정적으로도 표현이 가능해서 약간 한 가지 효과로 다양한 매력을 즐길 수 있는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에어류나 뭐 레그티클러나 뭐 백티클러 이런 거 4D는 이제 느끼는 거잖아요. 그 캐릭터가 이제 뭐 행동하거나 약간 그런 액션 같은 걸 느끼는 건데 좀 약간 그건 같이 느낄 수 있는 내가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을 좀 받을 수 있는 효과라고 좀 생각을 해서 저는 에어류를 좀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약간 이터널스에서 이번에 4DX 효과 중에 가장 이거는 진짜 공들였다 하는 효과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마블 시리즈에서 이제 4DX가 가장 이제 집중해서 분석해서 하는 게 이제 영웅들, 히어로들의 이제 시그니처 효과예요. 요번 영화도 역시 이제 새로운 영웅들이 이제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그 각각의 캐릭터마다 시그니처 효과들을 이제 적절한 효과들을 배치해서 즐길 수 있도록 시그니처 효과를 좀 집중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영화들도 4DX를 물론 봐야 하지만 꼭 이터널스를 4DX로 봐야 하는 따로 이유가 있을까요? 이번 이터널스는 진짜로 4DX 효과들, 모든 효과들의 총집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버블, 스노우, 뭐 진짜 향기도 엄청 종류별로 다양하게 썼어요. 그래서 그런 효과들을 넣느라고 거의 과로사가 걸릴 정도로, 네, 거의 총집합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이맥스도 좋고 한데 4DX로 꼭 보셔야 될 이유는 되게 극강의 4DX를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약간 PD님들의 영혼이 담긴 그런. 영혼이 그 영화 4DX에 네, 담겨 좀 있을 것 그 버블 효과에 섞여 있는 건가요? 네. 실제로 아까 트레일러를 보면서 느낀 게 장르별로 효과가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터널스는 약간 액션, 히어로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BGM의 진동이나 그런 게 밑에서 다 느껴지더라고요. 네. 되게 음악적인 표현에 있어서도 진동이 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이제 서정적인 부분이라던가 그런 쪽도 이제 다른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거는 정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어주시고 하나 골라주시면 됩니다. 우주의 무중력을 느낄 수 있는 스무스한 모션 제어 대 행성 폭발 액션을 느낄 수 있는 파워 티클러입니다. 저는 스무스. 저는 티클러. 저는 일단 약간 모션 체어가 강력한 그런 액션 씬에서도 굉장히 잘 네. 어울리는데 우주 공간 무중력이 되게 특화되어 있는 그런
모션 체어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약간 액션씬을 많이 좋아해서 4DX를 많이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스무스한 것도 굉장히 잘 표현하기 때문에 저도 약간 이런 쪽으로 많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개인적으로는 액션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액션씬을 이제 모션 체어랑 함께 그리다 보면은 맞물려지는 약간 티클러들이 약간 좀 돋보이는 경우가 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액션을 저희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근데 4D에서는 약간 제가 그 액션을 직접적으로 하는 듯한 느낌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액션을 선호하는 편이라.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인터뷰 너무 응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4DX 팬들에게 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아마 MCU 팬들은 이터널스를 엄청 기다렸을 텐데 아마 보시면 후회가 없으시지 않을까 싶고 꼭 4DX로 This planet and these people have changed all of us. But we can't change our destiny if we choose to fight. We'll take that chance. 세상을 구할 최초의 히어로. 이터널스. 11월 3일 대개봉.